네. 우리 18 어른 캠페인 우리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18살이 되면 또 보육원을 나가야 됩니다. 그때 아주 적은 지원금 정도로 또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 누군가 따뜻하게 좀 더 도와준다면 우리 어른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일이네요.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그래서 저희와 또 저희가 연말에 다이어리 판매한 금액을 또 이쪽에 또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좀 이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아주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잘 또 주식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겠죠. 우리 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정돈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은 항상 갔는데요. 또 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다 보니까, 네, 오늘은 계룡건설 얘기를 또 꺼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네. 잠깐 했었고요.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틀 전이었죠. 안랩 선물 좀 이상하다, 너무 백오데이션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뭐 뉴스가 하나 나왔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에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ETF에서 안랩 주식을 뭐 대규모로 뭐 담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안랩 주식을 많이 샀는데 그 중에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ETF였다. ETF였다.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아 저도 안랩 선물을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 뭔가 어떻게 좀 기계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탁프로님께서는 이건 쇼스퀴즈 발생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요. 또 그 이면에 ETF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 이제 어느 정도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안랩이 들어가 있는 한국 ETF들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안랩이 들어가 있는 ETF가 일단 코스닥 종목이니까 코스닥 150 IT라는 ETF에서 3%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KRX 인터넷 KUDL, 인터넷 KUDL이니까 인터넷 관련된 사업을 하는 ETF에서 한 2.4%.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사이버 보안 ETF가 최근에 상장했어요. 예, 타이거 거긴 한데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INDXX 이거는 지수사 이름입니다. 여기서 1.1%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게 한국에서도 사이버 보안이 그렇게 핫한 테마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그래서 이제 이 ETF를 찾아보면서 안랩이 얼마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아마 글로벌 사이버 보안 ETF들은 뭐 한국에 상장되어 있건 글로벌에 상장되어 있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PDF를 뜯어드리면 여기 보시면 안랩 혹시 보이시나요? 강프로님 보이시나요? 24위네요. 24위. 예, 24위고요. 비중은 1.1%예요. 예, 안랩이 그렇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1, 2, 3위는 어딘가요? 다 1, 2, 공기업이 하나도 없네요. 저 중에서. 예, 팔로알토라는 아마 뭐 이거는 뭐 실리콘밸리 예, 동네 이름인데 굉장히 네. 유명한 회사고요. 뭐 그리고 글로벌 X 사이버 이거는 글로벌 X라는 그 글로벌 ETF 운용사에서 만든 사이버 보안 ETF를 한 번 더 담고 있는 재간접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아마 뭐 이 10위에 있는 G스케일러 이런 회사들은 그리고 11위에 있는 아베스타 이 회사는 러시아에 있는 또 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아, 그 회사가 좋군요. 예, 예, 예.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좀 글로벌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보안이 그렇게 ETF 업계에서는 그렇게 뭐 뜨거운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부터 설명해 주시나요? 예, 일단 제일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꼭지 가져온 게요. 키움증권의 김진영 애널리스트가 오늘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서베이 자료를 영어로 된 서베이 자료를 한글로 번역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서베이 자료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미국에 있는 투자자, 유럽에 있는 투자자, 중화권 투자자들한테 너 ETF 살 때 뭐부터 보니?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음흠.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자, ETF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 이거 제가 굉장히 질문 많이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강프로님한테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저는 저라면은 야, 너 ETF 살 때 뭐부터 보니? 그럼 저라면은 과거 성과부터 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 성과, 이 ETF가 지금 비싼 거야 싼 거야, 많이 올랐어 덜 올랐어, 이거부터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과거 성과는 미국에 있는 투자자든 유럽에 있는 투자자든 중화권에 있는 투자자든 과거 성과는 미국에 있는 투자자든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은 과거 성과를 잘 안 봐요. 그렇지만 중화권 투자자들이 과거 성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 왼쪽에 칼라로 칠해놓은 게 2022년 요번에 순위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21년 작년에 순위가 기록된 거예요. 특히 미국의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ETF 발행사를 제일 먼저 보신대요. 네. 아크에서 나온 거야, 블랙락에서 나온 거야, 벵가드에서 나온 거야,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야, 이거를 가장 많이 본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런 거 안 보고 나는 거래 많이 되면 최고야. 그리고 오히려 중화권 투자자들은 거래 많이 되면서 좀 유명한 ETF 운용사가 발행한 ETF면서 과거의 성과가 좋은 거. 그러니까 중화권 투자자가 우리나라 ETF 투자자들과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성향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예를 들면 미국 투자자도 과거 성과를 중요하게 본다는 게 2021년엔 2위였잖아요. 네네네. 유럽은 1위였단 말이죠. 네네네. 과거 성과가. 그리고 네. 중화권도 과거 성과가 1위였다가 지금 이제 3위로 떨어진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과거 성과를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원래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2022년? 뭐 이때쯤 돼서 갑자기 무슨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그 변화가 뭔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과거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좀 추론을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뭐 물어본 거 아니고 제가 서베이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추론을 해봤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너무 좋았어요. 네. 기술주도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섹터 ETF를 살 거냐 아니면 어떤 테마 ETF를 살 거냐 그리고 걔가 최근에 성과가 어땠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장세가 네? 좀 꺾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700불 때까지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성과가 어땠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얼마나 많이 빠졌나 얼마나 많이 빠진 ETF를 얼마나 많이 빠진 섹터를 얼마나 많이 빠진 기술주를 고르느냐의 관건이었기 때문에 네. 2021년보다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통 성과라는 것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을 때 그때 많이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 왠지 좀 21년까지는 좀 개별주 개별 섹터 모멘텀으로 가다가 그렇죠. 22년은 좀 그래도 좀 자산 배분으로 좀 바뀌고 이런 분위기가 좀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 안 보니까. 예. 그 굉장히 잘 보셨는데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방금 강프로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운용 보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운용 보수.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다양한 ETF들을 믹스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같은 ETF가 있다고 한다면 운용 보수가 싼 걸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강프로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거래량도 물론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CPG 때문에. 네. 그렇죠.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또 체결했을 때 조금이라도 한 틱이라도 싸게 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네. 아 2022년이 아 과거에는 정말 뭐 미인 대회 정말 뭐 어떤 걸 뽑아도 어떤 걸 뽑더라도 정말 잘 뽑을 수 있는 2021년이었다면 지금 2022년에는 아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되고 이왕 뽑아야 될 거 좀 거래 많이 되면서 믿을 만한 운용사가 발행하면서 그리고 운용 보수도 싼 거 이게 2022년의 화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건 강프로님 전공인데 다이렉트 인덱싱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이렉트 인덱싱? 아니요. 예, 네, 제가 예. 방송에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언급을 했던 건데 그게 네. 기사가 나왔어요. 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네. 다이렉트 인덱싱. 아, 그게 네. 무슨 맞춤형 그거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3%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기사가 나왔고요.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것은 ETF와 개별 주식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ETF 방송을 하면서 지난번에 혹시 정프로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팡플러스라는 ETF에 네.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들어있어서 네네네네네. 질문 들어와서 제가 좀 구구절절 이거는 지수사가 만든 거고요. 저희도 의견은 개진했지만 지수사가 네네네네. 안 받아줬기 때문에 저희는 뺄 수가 없었고요. 그 말인즉슨 나는 팡플러스의 나머지 종목들은 만족하는데 바이두랑 알리바바는 싫다. 나 어떡하냐. 그럴 때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는 뺄 수 없습니다. 지수사에서 그 룰에 의거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 인덱싱이라. 다이렉트 인덱싱을 뺄 수 있다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맞춤형
인덱싱을 해주는 것이 다이렉트 인덱싱의 가장 큰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외사를 좀 찾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외사를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발의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차기 정부에서 뭐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 미국 사례를 보니까 다이렉트 인덱싱을 해주면서 텍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줘요. 텍스. 그러니까 당신은 1번 종목부터 10번 종목까지 쭈루룩 갖고 있는데 그걸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제공을 하고요. 이 중에서 애플을 파시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사시면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까지 코치를 해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직 한국에서는 거래세밖에 없고 현재는 아직은 금융투자 소득세라든지 양도세 개념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주식들을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텍스라든지 슬리피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직 고민할 필요가 없는 단계다 보니까 다이렉트 인덱싱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뭐 금융투자 소득세가 적용받는다든지 한다면 다이렉트 인덱싱 시장도 커질 거고 저는 쉽게 말하면 강프로님 자산 배분을 인덱스로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ETF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TF로 구성되어 있죠.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인덱싱 해가지고 탁프로님한테 파는 거예요. 네. 탁프로님 사시겠어요? 네. 아니, 예. 조금, 예, 좀 살게요. 예. 네. 마지막 때 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에요. 네. 네. 파는 것도 아니고 아니, 조금 산다니. 아, 질문이 갑자기 들어오죠. 네. 근데 그 사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열 종목 골랐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뭐 ETF니 뭐 이런 거는 네. 제가 이제 사는 것도 있지만 이른바 그 유동성 공급자?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맞습니다. 가격 이걸 해 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다이렉트 인덱싱은 하면 그건 누가 해 줍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네. 우리나라에서 다이렉트 인덱싱을 시도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가 있어 가지고 제가 화면을 좀 캡처해 갖고 왔고요. 천영록 대표가 대표로 있는 두물머리라는 회사고요. 아마 아, 네, 두물머리 아마 유명한 회사예요. 유지스타 아닙니까? 아니요. 저기 아니에요. 몇 번 오셨어요. 예, 예 오셨죠. 오셨죠. 예. 예. 아. 예 유지스타랑은 약간 다릅니다. 두물머리라는 회사에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툴을 만드셨고요. 여기 네.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일단 미국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종목을 바스켓으로 구성하게 되면은요. 밑에 보시면 뭐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맥스 드로다운 강프로님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맥스 드로다운이 얼마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뭐 당신은 세금이 얼마 발생하니까 어떤 종목을 스위칭해라 뭐 이런 것까지 아마 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현열이라는 매니저분이 그 개발하셔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두물머리는 그 지금 가면 딱 좋은데 안개가 엄청나죠. 아 두물머리. 네, 이 시즌에 지금 가면 그게 저 남한강 북한강 합쳐지는 거기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 와, 두물. 거기 또 많이 또 뭐 알아가셨군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네. 아 두물머리. 네, 네. 지금이 딱 좋은. 네. 아 실은 제가 그 네. 천영록 대표님한테도 여쭤봤어요. 두물머리라는 회사 이름 쓰고 계시는데 그 두물머리가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그 두물머리냐 그랬더니 네.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의미가 많은 곳이잖아요. 둘이 서로 만나니까 네. 양쪽의 강. 아, 네.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와 뭐 핀테크가 만나겠다. 그거는 제가 대표님한테 못 들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네네. 잘 지신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 순간... 두물머리. 네네. 네. 제가 두물머리. 아, 본의 아니게 두물머리 홍보해 줬네요. 예. 네. 기업 가치가 한 100만 원은 올라갔지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주변 머리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팡플러스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또 알리바바 또 최근에 주가가 또 괜찮아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아 나는 정말 이 종목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종목 왜 안 빼줬어? 나 이 종목 안 빼줬기 때문에 네 ETF가 망가졌잖아. 라는 질문을 받았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 뒤로 알리바바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그 ETF의 성과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국에는 알리바바를 그 들고 있는 담고 있는 주식 ETF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가 알리바바를 11% 비중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딩 컴퓨터
INDXX라는 ETF에서도 뭐 비중은 작지만 알리바바를 들고 있으니까 뭐 굳이 알리바바 주식에 대한 뭐 긍정적인 뷰 아니면 많이 내렸으니까 한번 사볼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ETF를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뭐 투자하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제가 좀 준비한 게 좀 오늘 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예. 하나 더 준비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저도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ETF가 그래도 선방했을까? 물론 뭐 어떤 섹터가 선방했을까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ETF들이 선방했을까? 그걸 한번 뽑아왔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뭐 가장 많이 선방한 것은 결국 에너지와 관련된 그 ETF들이 선방을 했더라고요. 워낙 화석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그쪽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라는 에너지 섹터 ETF가 좀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 가격이 급등하니까 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야. 클린 에너지야. 이제 화석 연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그래서 클린 에너지가 좀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리오프닝 주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여행 레저랑 미디어 컨텐츠 ETF가 이번 하락기에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것도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한번 뜯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ETF들 장표 잠깐 조금만 줄여주시면은요. 저기 1분기 베스트 ETF는 한마디로 그죠? 네네네. 예. 네. 줄여주시면은 뭐 네. S&P 에너지에는 엑슨모빌, 뭐 쉐브론, 뭐 EOG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클린 에너지에는 뭐 그 솔라엘지라든지 좀 유명한 종목들 들어가 있고 미디어 컨텐츠에는 JYP, SM 그리고 여행 레저에는 뭐 강원랜드나 항공주들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거 보시면서 종목 찾을 때 해외 종목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종목 찾을 때 이 ETF의 PDF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탑5 종목들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정보 잘 공유해 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